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좀 특별한 기획을 해봤는데 코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이런 친환경적이고 조용하고 정숙성도 괜찮고 옵션도 좋고 그리고 여러모로 참 팔방미인 차가 나왔는데 이런 순간에도 불편하게 전기 코드를 맨날 충전해 다니면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지도 못하는 전기차를 사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딸딸거리면서 매연을 뿜고 다니는 디젤을 또 사야겠다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게 이렇게 개탄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러면 전기차를 사야 되는 이유,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는 이유, 그리고 디젤차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끝장 토론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라는 그 자동차 쪽이 이 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아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부분에서는 뭐 지금 보면 전문가들이 아직 많이 없어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공업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수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너 아직까지는 몇 년 탈 생각인데 이 차? 지금 5년 탈 생각입니다. 5년 탈 생각? 네. 디젤이라서 어느 정도는 좀 고장률이 있긴 있다고는 저는 감안을 하고 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기보다는 고장이 났을 때 돈이 좀 덜 드는? 전 그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용 선배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아, 저는 우선 전기차를 너무 좋아해요, 평소에. 이유가 뭐죠? 우선 토크도 좋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렇죠. 그건 제일 큰 게 유지비잖아. 그렇죠. 네, 차 값이 사실, 얘 차종 세계 비교 이제 가격이 올라올 건데, 얘 신차가가 한 4,800대인데, 얘 한 1,500까지 올해 지원금 받더라고요. 그렇죠. 지자체하고 정부 보조도. 그렇죠. 그러면 거의 3,500, 600이면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하이브리드하고 크게 차이도 안 나. 5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유류비, 공영주차장, 홀비, 그리고 자동차세가 13만원 고정이에요. 거의 두 배 넘게 차이가 나. 그리고 내연기관이 아니라서 소모품 관리 비용이 안 듭니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연료 탱크? 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안 드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주행 거리가 한 만에서 3만이면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호불호고 나는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래도 한 4만에서 5만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뭐 그 공인 연비를 넣으면은 유류비하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있더라고 인터넷에. 굉장히 뭘 많이 들고 나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한 5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보통 1kW시당 한 800, 900에서 1700까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좀 격차는 큰데 그 그린카드라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하면 할인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네. 하면 거의 1kW시당 83원에 늘 수가 있어요. 800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1kW시당 한 800, 900에서 1700까지 1년에 한 120만원 하이브리드는 420만원 뭐 그리고 가솔린은 600만원 디젤은 한 400만원이 두드리니까 나오더라. 1년에 5만 킬로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몇만 킬로 타시나요? 저 한 2만 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 2만 정도는 사실 호불호야. 근데 하여튼 4, 5만 정도 주행 거리가 호불호인가요? 아니, 아니, 사는 거. 아, 오늘 성격이 사는 거, 사는 거. 합성이 논다 그러면 한 번에 한 15만 원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것만 해도 70만 원. 미션을 한 번은 갈 거야. 그것만 해도 한 40만 원 할 거고 연료 탱크도 한 4만에서 갈면 또 4,50만 원 들 거야. 연료 탱크 말씀하시죠? 네, 연료 탱크. 1년만 타면은 4,5만 타면 본전을 뽑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네. 네, 먼저 접하면은 그만큼. 네. 더 빨리 알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이브리드는 왜 사야 된가요?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이제 꼽을 수 있는 거는 현대 기아 차량의 하이브리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제 병렬 방식을 그 이질감이 굉장히 괜찮아졌다. 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거고 전기차량이 당연히 월등히 뭐 그런 유지관리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월등히 더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또 아직까지는 그 인프라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전기차를 타고 비가 오는 날
당일치기로 부산 출장을 갔다 오다가 정말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두 번? 뭐 한 번만 웃고는 아니 진짜 딱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 그래. 네. 어느 정도 이제 절충선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연비는 연비대로 확보를 하고 전기차 수준의 조용함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보조금을 받고 아 그래 나 전기차 살래 하고 찾아가도 사실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뭐 많게는 1년 가까이 밀려있단 말이죠. 다른 말이 있어. 대기 기간을 안 좋게만 생각할 게 아니야. 그럼 뭐죠? 우리 여행 갈 때 네. 오늘 티켓팅하고 내일 가. 여행 네. 기분이 나나요? 네, 납니다. 기다리는 게 딱질 세계예요. 반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거 더 좋은 거야. 더 많은 걸 내가 얻을 수 있어. 뭐 전기가 관련된 좀 이 두 차량이 지금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나 보증이 평생 배터리 무제한인데 네, 근데 무조건 센터를 들어가야 된다고는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은 좀 외부 뭐 공업사에서 보증기간인데 당연히 센터를 들어가죠. 무료인데? 그리고 배터리가 난 심지어 무료야. 평생 무료야. 그럼 보증기간 끝나면요? 평생 무료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근데 배터리만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인버터도 있을 수 있고 모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10년에 13만이 무료야. 근데 제가 또 기사로 봤어요. 강릉이랑 속초 충전하다가 불이 났대요. 이 차가 무슨 차인지 모를 정도로 탔어요. 알았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돼. 아, 캠프파이어? 그 이벤트라고. 자, 여러분. 네, 전기차의 장점을 또 여러분들이 알아보셨는데 이제 1년 동안 그 기다림이라는 선물. 네, 그 기다림의 미약을 여러분들은 전기차를 계약하시는 순간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그 가끔씩은 이제 캠프파이어를 할 수도 있는 지금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네, 분명히 결함이 있는 거는 분명해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고 전기차는 사실 이제 스타트를 한 네, 뭐 그런 새로운 분야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용도가 똑같다 뿐이지 사실 메커니즘적으로 다가가서 들여다보면은 전혀 별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란 말이야 이거는. 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뭐 테슬라나 뭐 이런 코나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볼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량들이 뭐 이 정도의 결함만 가지고 지금 선방을 하고 계속 또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연기관도 아까 뭐 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 수리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뭐 만약에 수입차라고 하면은 내가 좀 더 그 네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겠는데 사실 다 국산차란 말이야. 현대기아차는 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 애프터를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센터에 들어가도 바가지 쓰지 않고 제대로 된 가격에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도대체가 디젤 딸딸이는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거에 대한 기술이 확실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정성이라든지 뭐 차량의 뭐 완벽성? 그런 게 이 두 차량보다는 조금 더 월등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차가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 이렇게 꿀렁거리니? 아니 꿀렁거리는 거는 그냥 아 내가 그냥 살짝 꿀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저 후회 안 해요. 최근에 테스트를 한 결과 퇴근할 때 제가 20kg가 나왔어요. 사진 찍은 것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게 퇴근길에 그랬다. 네 퇴근길에 20kg를 만들었어요. 사진 찍은 것까지 있어요.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고 아 이게 좀 이제 믿을만한 차다 믿을만한 기술이다 했을 때 저는 좀 살려고 하고 있어요. 좀 지금은 아직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아직은 좀 그 기간을 얼마나 보니? 딱 진짜 5년 보고 있어요. 5년이라는 기준을 잡은 게 지금 독일 쪽에서 이제 내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하고 내년? 좀 하이브리드와 전기 쪽 그쪽을 좀 집중을 하겠다. 아, 좋아. 아니, 난 내연기관 별로 관심 없고, 하이브리드의 그러면 장점은 결국에는 네. 그 옛날에 좀 조금 짜증났던 약간 기분이 들어왔던 그 이질감이 확실히 지금은 훨씬 더 진보됐고, 네. 그리고 연비도 좋다. 그 두 개인가요? 뭐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없어졌더라고. 아, 진짜? 거의 전기차 같은 느낌? 아니, 그 도요타 프리우스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이것도 아. 좀 지나봐야 알죠, 확실히. 뭐를? 또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 사실,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어딜 가든 문제거든요, 사실.
인프라와 주행거리가 결국에는 문제겠죠. 사실 인프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행거리가 막 2,000km, 3,000km 돼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충전하면 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다들 하실 의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인프라가 다 깔리는 데까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이브리드가 그 중간에 바뀌는 그 중간 완충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더 확고하게 많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 코나를 예를 들어서 실내의 옵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자식 기어노브입니다. 네, 더럽게 불편하더라고요. 아니죠. 더럽게 불편합니다. 너 뭔지 알아? 버튼으로 누르는 거. 얼마나 네. 보기가 시야적으로 좋아. 눈으로 봤을 때 느낌이 중요해요? 만졌을 때 느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감독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가 다 중요하잖아요. 보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지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건 적응되면은 훨씬 편할 것 같아. 만졌을 때 그 느낌 너무 좋잖아요. 아니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포기 못할 수준은 아니야. 뭘 만지는 느낌이잖아. 딱 뭔가 안정이 되고 내가 딱 이렇게 참고 있어. 있고 그리고 계기판이 얘만 디지털이야. LCD 버추얼 클러스터. 이 둘은 아날로그야.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어. 어떻게 계기판이 아직도 아날로그에서 멈춰서 지금 이렇게. 그냥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는 거는 4차 산업혁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운전하면서 가장 몸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의 사이즈겠죠. 자, 10인치입니다. 몇 인치죠? 8. 너 몇 인치야? 8. 비교가 안 돼. 실내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사이즈 하나로 끝이에요. 또 카트홈이 있어요. 카트홈. 카트홈? 카트홈. 카트홈이 뭐예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요즘, 야, 요즘같이 날씨가 더울 때 네. 운전하다가 핸드폰 또 꺼내가지고 와, 집에 또 에어컨 켜야지. 요즘에는 그 IoT 때문에 네. 응? 이런 거를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IoT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서 네. 뭐 핸드폰으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불도 켜고 에어컨도 켜놓고 뭐 이런 막 집에 가기 전에 에어컨을 켤 수 있다고? 에어컨도 켤 수도 있고. 진짜? 네. 업무하시는 분들이나 여자친구랑 같이 타려면 와이프랑 같이 타서 야 음악 네 걸로 틀어. 야 음악 네 걸로 틀어. 야, 내 걸로 틀게. 근데 블루투스 끊어봐. 이 난리를 쳐야 되잖아. 근데 블루투스 두 개가 동시에 연결됩니다. 여자친구가 없으면 쓸모가 없겠네. 여자친구가 지금 솔로들을 지금 아니, 저는 엄청나게 모함하고 있네. 저는 솔로 아니죠. 솔로 엄청 모함하는 지금 그쵸. 아니죠. 솔로라도 솔로들은 원래 더 바빠요. 왜 바빠요? 솔로들은 아무래도 그 비는 시간에 일을 한다든가 아니든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두 개나 필요해요. 네. 그건 괜찮은 것 같네. 응,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여자친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니신 것 같아.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서 통화가 오거나 하면 한쪽이 노래가 끊겨버리거나 하잖아요. 제가 연결돼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소소하네 근데. 네, 사실 뭐... 잔잔바리 느낌이네. 그리고 여기서 이실 짓고 하자면 네. 타이어 너무 정신이고 네. 휠 너무 못생겼어. 디자인도 안 이쁘잖아. 코나 하이브리드의 휠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코나 순정 휠들 중에서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휠은 인정. 휠 인정? 네, 휠은 인정. 옛날에 라이거 타이언이라고 들어봤죠? 네네네. 뭔지 알죠? 네. 이것도 어때?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와 네. 내연기관이 합쳐있던 거란 말이야. 얘는 분명히 내가 볼 때 5년 안에 합병증 옵니다. 합병증? 아, 더 하이브리드에 전기 모터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한 구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공차 중량이 지금 어떻게 되죠? 공차 중량은 근데 희한하게도 얘가 더 무거워, 전기가. 네, 그쵸. 아무래도 배터리. 큰 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는 거의 200km 차이 나지. 그래? 디젤보다? 15kg 가벼워. 그래 완전 그러면은 하여튼 고마워 뻥 하여튼 아이폰을 생각해보시면 돼요. 아이폰 안에 있는 기능들 아이폰이 맨 처음 나왔을 때
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변종이다. 저 안에다가 다 때려 박아놨네? 야, 그럼 저러면은 저거 쓰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이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융합한 이 제품 하나가 이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장 하나를 이렇게 세웠고 결국에 지금까지 아예 이 휴대폰 시장, 이 모바일 기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뭐 그런 굉장히 그 역사적인 솔직히 안 돼요. 내연기관이 하이브리드한테는 제가 전기차한테는 어떻게 뭔가를 얘기할 부분은 좀 있겠다만 하이브리드한테는 내연기관이 부족한 건 맞아요. 지금 줄줄이 이제 내연기관은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기차로 다 갈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결국에는 낀 세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 올려서 어차피 개발을 안 하고 더 발전을 안 시킬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래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전기차를 제조사들이 이렇게 한 방에 빵 만들자마자 이런 괜찮은 성능을 내는 이 전기차의 근간을 전부 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왔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차에 개발되는 그 모든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또 새로운 메커니즘들은 전부 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먼저 선행되어서 연구가 되고 기술 개발을 하고 먼저 상용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뭐 저희가 2년 전에 탔던 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차량과 이 차량만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엔진과 똑같은 미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그 중간 그 클러치 팩의 재질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주행감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지금 당장은 네, 하이브리드가 답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전기차가 하이브리드가 답입니다. 네, 너는? 하이브리드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달라고 Say it! 하이브리드가 무슨 차를 선택하실 건가요? 야, 이거 잡았어?